안녕하세요. 차옥수입니다. 오늘은 옹정전자 황지 주전자를 한번 지퍼라고죠? 그걸 한번 우리 매니아분들께 보여드리니까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한번 봐주시고 감상해 주세요. 이 사이즈는 뭐 크진 않아요. 우리가 높이도 한 해봐야 한 6.5? 6.5cm고, 길이도 한 6cm 되네요. 근데 왜이 기물을 가졌나면 우리가 보면은 이 황지 이런 게 보면 신작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. 이 테토나 뭐나 진짜 좋아요. 그리고 옛날에 그 관여라면은 이렇게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. 그때 이렇게 안 만들면 뭐 아시겠지만 뭐 워낙 뭐 벌이 엄하니까. 그리고 안에도 깨끗하고 첫째 관지가 좋아요. 네, 관지가 너무 좋아요. 청아에다가 박어 들어가가지고 옹정연재라고 관지를 한번 보시고, 요런 기물은 한 진품에 가까우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요런 기물을 꼭 갖고 계세요. 이건 지금도 중국에서 옹정연재 같은 거는 가격이 꽤 나가요. 우리 이런 신작 같지만 노란 거, 빨간 거,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뭐 남유색 주전자 같은 거. 요런 거는 이제 차. 그 사람들 차 문화니까 요런 다한 쪽으로, 차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집 주전자를 만졌을 거예요. 근데 너무 색깔도 좋고, 아시다시피 한번 보세요. 너무 이쁘죠? 우리가 보면은 황지가 뭐 이런 뭐 신작이라는데, 어쨌든 신작은 또 나름대로 있어요. 카메라로 보게 되면 어딘가 유광이 죽었던지 간에, 일단 화학약품이기 때문에, 유학이기 때문에, 유광이 죽거든요. 근데 이때 당시 항상 그 주전자는, 총대 주전자는 강의 때부터 시작해서 도안 때까지 꼭 자라, 이런 자라 아니면 무슨 동물 모형식으로 딱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주전자 옆으로 보시면 항상 붙어 있듯이 한번 밑으로 내려보세요. 예. 항상 주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런 안정감을 주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청대 주전자는 항상 그 명대보다 이 주전자가 깊이가 더이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그 기분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걸 보시고 나서 이런 게 진짜 기물이다, 이게 진짜 주전자다, 이게 또 관육법이다,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셨다가 이런 거 습득하시고 부자됐으면 좋겠네. 항상 우리 청옥선에는 이런 기물이 많다고 하잖아요. 뭐든지 간에 기물이 좋은 게 많으면 그 사람이 최고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좋은 기물을 가지셔가지고 나중에 큰 부자 되세요. 중국 사람들 꼭 옵니다. 오면은 엄청나게 가져갈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좋은 가격 가지고 파세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좋은 가격 받으면은 좋죠. 매니아분들도 부자 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기물을 가지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